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봐야 될지 대담을 통해 또 건설 섹터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설주들이 대선 이후에 또 가장 핫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유가의 흐름이 재차 자극받는 모습인데, 이 정책과 유가의 흐름을 견져봤을 때, 앞으로의 건설주들의 향방,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지표 모두 건설주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네. 유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정책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조금 반영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주택 컨셉에서는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아직 정책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도 지금 상향 안정화되고 있는 측면도 긍정적이고, 일단 정책에 대한 1차 기대감은 반영이 됐고, 이제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2차 이제 기대감을 그때 또 가져볼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은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그 건설주들의 그 흐름에 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것이 대형 건설사들이 좀 오르다가 지금 좀 쉬어가고 있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또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핵심의 좀 포인트를 어디에 좀 두고 계세요? 네, 이게 되게 어느 한 컨셉이 이렇게 크게 테마가 움직일 때 대형주가 먼저 움직인다면 그 다음에 약간 소외되어 있던 그렇죠. 중소형주 위주로 또 네. 수급이 따라 따라오는 움직이죠. 형상인 건데 네. 정형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번 공급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간주도 시장으로서 규제 완화를 전면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부동산 공급 시장의 거대한 정책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중소 건설사도 대형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뭐 수혜는 약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판이 뒤집어진다면은 역시나 같은 측면에서 증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도 역시 무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 대형, 중소형 건설사 모두 함께 그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지금 원전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원전 사업에 대한 또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설주, 어느 쪽을 가장 눈여겨보세요? 네, 아까도 좀 전에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우리나라에서 원전 시공 능력이 가장 많은 건설사들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한수원과 함께 팀코리아라는 거를 이제 결성을 해서 해외 원전 수출을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체코 원전 이제 사업이고요. 이게 네. 빠르면은 뭐 올해 내에 정말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고 내년도에 입찰이 나오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또 폴란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현대건설은 또 나름 소규모 원전 모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원전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원전도 네. 설치한다라는 식의 기술 측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두개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원전 정책의 좀 복합적인 모멘텀을 가진 것이 이제 대형사 안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뭐 유가라든지 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탑픽이더라고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내 주택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쉬어가는 국면이다. 그리고 확인하시려면 약간은 정책 현실화되는 구체화되는 걸 짚어보셔야 된다 그랬고 네. 지금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 상황들을 면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 고유가는 오랜만에 올라온 시대이기도 하지만 상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는 확실히 발주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카타르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발주 환경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거에 맞춰서 수주 금액이 적극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해외 플랫 발주 시장이 거의 5년 만에 지금 반등을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가장 노출도가 높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이 시점부터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 기대감으로 건설주를
본다 하면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고유가 상황의 해외 수주에 대한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의 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지금 유가도 짚어주셨지만 원자재 가격이 워낙 상방 변동성이 확대하다 보니까 건설과 건자재 업종도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뒤면은 벌써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이 1분기 실적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건설사들도 워낙 건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사실상 있는 상황이고 건자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원가 부담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은 조금 꼭 짚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건자재 기업들 중에서 이 비용 부담을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섹터들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보다도 조금 더 판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네. 마진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보시는 것도 1분기 실적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순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지금 분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쪽 지금 시멘트 업종 안에서 쌍용 CNE를 꼽아주신 거 보면 이 유연탄 가격의 부담을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시킬 수 있는 쪽으로 보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건자재 업종들 중에서도 특히나 시멘트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합이 잘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특히나 지금 유연탄 가격이 너무나도 사실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거기다가 필수 건자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멘트는 지금 단가 인상을 연달아 두 번 인상하겠다라고 고시를 한 상황이고 그게 시장에 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쌍용 CNE 입장에서는 시멘트 업종 중에서도 가장 대표주이기도 하고 이것과 덧붙여서 여러 가지 원가 절감 프로젝트들도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단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격 증가가 성공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좀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조정이 나면 그때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쌍용 CNE를 꼽아주셨는데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고요? 네, 특히나 시멘트 업종들이 작년부터 이 환경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쌍용 CNE 역시 이 부분에서 과거부터 이제 순환 연료 처리 시설 투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왔고 이거에 대한 원가율 절감 효과가 올해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간 폐기물 처리 업체도 인수를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올해 연결 실적에 또 기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출액에서도 저희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몇천억 대의 매출액 기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올해 쌍용 CNE는 확실하게 이 환경이라는 신사업에서의 매출 효과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정책 기대감은 일단 일정 부분 반영돼 건설사들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유가의 포인트를 맞춰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가격 전가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것이 쌍용 CNE로 이제 세 가지 이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건설주, 건자재주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이 포인트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정책 변수에 상당히 민감해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 규제가 실제로 완화가 될지 그리고 대선 때 공약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좀 법안이 통과될 여지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매달마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주요 변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생각보다 강하게 규제가 또 풀릴지 아니면 뭐 완만하게 갈지 이런 부분들도 건설주 투자 전략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조금 이번 몇 달 동안은 조금 예민하게 뉴스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마냥 반영이 됐던 자리에서 이제는 구체화되는 시점에서의 과연 어떤 언급이 어떻게 또 주가를 자극할지를 조금 더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또 변수의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건설 섹터에 대한 또 전망까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